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연설이 굉장히 박수 많이 받았잖아요. 네. 근데 뭐 제가 미국 의원이라도 박수 엄청 쳐줬을 거예요. 왜냐하면 한국이란 나라의 우방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니까 박수를 안 쳐줄 수가 있나요? 박수를 쳐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네, 네, 뭐 이런 네, 네. 기업들. 네. 굉장히 어렵잖아요. 지금 왜 어렵냐? 미국의 의회에서 제정한 IRA법, 반도체법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. 네. 그럼 그 제정한 국회의원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그거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. 우리 기업들 좀 내가 당신들의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좀 어렵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한마디나 하셨어야 되는데 네. 안 하셨잖아요.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이신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. 아,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? 맞아요. 젤렌스키는 젤렌스키 뭐 잘한 게 뭐 있습니까? 자기 나라를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강대국한테 침략을 받았잖아요. 네. 뭐 억울하기나 억울할진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의 조국을 전쟁터로 만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데도 와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60조인가 59조 59조를 그 다음 날 받아냈어요. 뭐 젤렌스키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판할 물론 저 지금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젤렌스키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잘한 지도자는 아니다. 네. 물론 전쟁 이후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이런 건 참 훌륭한데 네.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뭐 이게 아니라 네. 우리는 당신을 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. 대리전하고 있다. 네. 당신들이 싸울 걸 대신 싸우고 있다. 도와달라. 안 도와주면 너희들 손해다. 그래가지고 60조를 받아냈거든요. 그게 우리 저 전기차 배터리 뭐 그 저 그 반도체 예. 그렇게 박수 받을 때 한마디만 했으면 조금 미국 의회에서 좀 도와줄지 모르는데 미국은 저 행정부보다 의회가 더 센 나라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그 의원들한테 그렇게 박수 받을 때 한마디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거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